넣어주자 2루로 바뀌었고요. 2앤2에서 걷어 올렸습니다. 아, 잘 맞은 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멀리 담장을 넘어갑니다. 최근 상승세에 있는 오지일 타자가 또 여기서 한방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오지일의 시즌 6번째 홈런 이형범을 상대로 때려냈습니다. 이형범 투수가 시즌 첫 피홈런을 당했습니다. 예. 통산 두 번째 피홈런인데 2013년도에 넥센 박병호에게 허용한 이후에 지금 첫 올 시즌 첫 피홈런을 허용했습니다. 네. 오지일 선수가 어제 좀 주춤했지만 최근 좋은 타격감을 여지없이 경기 초반에 보여줬습니다. 오지일의 투런 홈런 4대1로 도망가는 두산베어스. 원아웃 주자 1루 타석에는 2번 타자 오재원. 초구부터 잡아당깁니다. 센터 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인데요. 중견수 뒤로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맞고 넘어갔군요. 오재원 선수의 투런포까지 터집니다. 잠실구장 제일 깊은 곳에 센터 한중앙이었는데 그 중앙을 넘기면서 아 지금 두 점은 경기 초반 흐름을 완벽하게 두산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홈런이 나왔습니다. 예, 오재원 선수의 시즌 세 번째 홈런 두 점을 더 달아나고 있는 두산베어스 스코어 6대1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형범 투수의 투구가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공을 잠실구장 가장 먼 곳으로 연결을 졌습니다.